원장님, 오늘은 네. 제가 같이 촬영하면서 궁금한 점들이 조금 있어갖고 이거를 좀 여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궁금한 게, 한번 나빠진 시력은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건가요? 그 질문 진짜 많이 받는데,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눈빛으로 막 하는데, 돌아올 수 없습니다. 혹시 이유가 뭔가요? 이유는, 한번 나빠진 시력이라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 근시나 난시가 생겼다. 그럼 난시는 각막이 이제 틀어져 있는 거고, 근시는 눈알이 길어진 거거든요. 눈알이 길어졌다가 어떻게 줄어들 수가 있을까요? 아예 해부학적으로 눈의 모양이 바뀐 거예요. 난시도 원래 동그랗게 축구공이었다가 럭비공처럼 조금 뒤틀려진 거거든요. 그거는 한번 그렇게 되면은 잘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나빠진 시력은 돌아올 수 없는 게 맞는데, 만약에 한번 나빠진 게 일시적으로 나빠진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눈이 너무 건조해서 시력이 한 일주일 전부터 너무 안 좋다, 안 보인다. 이런 분들은 건조증 치료하고 좋아지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간혹 눈이 다시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난시는 조금씩 어른이 돼서도 변할 수 있는데, 서서히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줄어들면 난시가 그러면 시력이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가까운 게안 보였다가 백내장이 진행하면서, 백내장이 또 근시가 약간 유발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백내장이 진행하면서 갑자기 가까운 게좀더 보여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거의 드물고요. 대부분은 이제 근시가 진행해서 눈이 길어지거나 난시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인데, 그래서 한번 나빠진 시력은 좋아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수술밖에 답이 없는 건가요? 네, 20살 때 수술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돌아다닐 때 가끔 안경을 벗고 다니는 편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면은 시력이 더안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것도 혹시 사실인가요? 20살 때 이후에는 시력의 변화가 원래는 대부분은 없어요. 뭐 난시가 좀더 줄어들거나 생기거나 등등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20살 넘어서 이제 안경 썼다 벗었다 하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 경도의 근시 분들은 잘 안경 안 쓰시거든요. 그래서 뭐 운전할 때만 쓰거나 영화 볼 때만 쓴다고 하시는데, 그럼 눈 나빠지나 하는데 안 나빠져요. 그냥 똑같이 가는 거고, 다만 안쓸때 불편할 뿐이고요. 그런데 어렸을 때 시력이 계속 나빠지는 시기,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 때 가장 나빠질 시기에 안경을 썼다 안 썼다 하면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또렷하게 보는 자극이 없게 되면 눈이 더 빨리 나빠지거든요. 근시로 진행을 더 많이 하게 돼요. 눈이 점점 길어지는 게잘안 보이면 자꾸 근시가 더 진행할 수가 있어요.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때, 뭐 4, 5학년 때 이럴 때 눈이 나빠지는 시기에는 안경을 좀 열심히 써주는 거 또는 드림렌즈를 열심히 해주는 거가 시력을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니까 안경 썼다 벗었다 하지 마세요 하고 부모님한테 좀 교육을 시키곤 하죠. 책이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보면은 시력이 네. 나빠지는 건 사실인가요? 그것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많이 컴퓨터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본다고 해서 근시나 난시가 더 진행하는 것은 아직까지 밝혀진 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블루라이트가 많이 쐬주니까, 블루라이트는 파장이 짧은 자외선에 가까운 그런 빛이거든요. 그런 빛은 망막을 좀더 손상을 시킬 수 있는 안 좋은 빛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블루라이트가 아무리 강해도 자외선보다는 강하지 않거든요. 뜨거운 물에 화상은 입어도 더운 물에 한 시간 있다고 화상을 안 입는 것처럼, 이게 정말로 눈에 안 좋을까라는 거에 대한 것은 좀 의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망막신경에 좀 손상을 가할 수 있다는 점. 그렇지만 근시나 난시가 더 생기는 건 절대 아니라서, 라식 수술하고 스마트폰 일부러 안 보려고 해요 뭐 이러시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력 교정 수술을 받으면은 막뭐 노안이 빨리 온다 막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는 사실인가요? 사실 다 잘못된 이야기인 게, 우리가 수술을 하면 눈이 좋은 사람이랑 똑같아지잖아요. 근데 눈이 좋은 사람들은 45만 돼도 노안을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근시가 있던 사람이 눈이 좋은 사람처럼 똑같이 변신하는 라식마생을 하고 난 다음엔 그들이랑 똑같이 노안을 느끼는 거예요. 노안은 다 느끼시는데, 그래도 근시나 난시가 좀 있으신 분들은 벗고 보면 되니까, 그래서 노안이 와도 좀더 편안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노안이 빨리 오는 거는 아닙니다. 그 눈이 피로할 때 냉찜질을 하면 좋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냉찜질을 해도 괜찮은가요?
눈이 피로한 원인은 건조증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눈의 이제 모양체 수축이라고 해서 눈 안에 있는 근육이 너무 이제 열심히 가까운 걸 많이 보면은 계속 수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 때문인데, 만약에 건조증 때문이다 그러면은 따뜻한 찜질을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모양체 수축이나 뭐 여러 가지 눈의 염증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면 차가운 찜질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는 눈이 필요할 때는 따뜻한 찜질을 하라고만 되어 있긴 합니다. 렌즈를 오래 착용하면은 각막이 얇아진다라는 설을 들어봤어요. 이것도 사실인가요? 오히려 각막이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각막이 두꺼워지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지만 붓는 거기 때문에 그게 실제 두꺼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꺼워서 오히려 시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각막이 손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데, 각막의 두께는 유전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두꺼우면 두껍고요, 엄마 아빠가 얇으면 얇고 그런 것이지, 뭐 렌즈를 많이 껴서 얇아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렌즈를 오래 끼면 막 수술이 어렵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수술하고 나서 좀 회복이 더딘 경우는 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면 원래 무혈관 조직인 각막에 혈관이 자라 들어가게 되거든요. 원래는 겉에 공기 중에 산소를 받아야 되는데 딱 막고 있으니까 결막에서 혈관을 막 공급해줘서 혈관으로 피로 산소 공급을 해줘야겠다 싶어서 결막에서 자라는 각막의 그 테두리에 혈관이 막 많이 생겨요. 안쪽으로까지 검은 눈동자까지 자라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식 라섹 그 교정 수술을 하고 나서 서클 렌즈나 다른 렌즈는 못 끼는 건가요? 저도 끼는데요. 저 라섹했는데 껴요. 그런데 조금 직경이 큰 걸 껴야 됩니다. 왜냐면은 각막이 좀 평평해져 있기 때문에 주변부 테두리가 좀 딱 달라붙는 경우가 있어요. 렌즈를 꼈을 때 평상시에 그 동그란 각막보다 약간 평평해져 있어서, 그래서 좀 직경이 좀 큰 걸로 그리고 말랑말랑한 걸로 좀 끼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술하고 또 나빠지신 분도 있잖아요. 퇴행 오신 분들. 그런 분들 소프트 렌즈, 서클 렌즈, 하드 렌즈, 드림 렌즈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재수술하라고 하죠. 근데 다 할 수는 있습니다. 안경만 끼는 거 아니고요. 못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서클렌즈 다시는 못 낄까봐 수술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서클렌즈보다는 좀 더 얇아지기도 하고요. 렌즈가 더 얇아지니까 좀 더 눈에도 편안하고. 그런데 저는 서클렌즈를 사실은 끼지 말라고 하는데 서클렌즈 끼시는 분들이 흰자가 굉장히 좀 퀭해요. 렌즈가 자꾸 물 흡수하니까 눈이 또 뻑뻑하고 늘 충혈되어 있거든요. 그런 눈보다 흰자도 맑고 투명한 반짝이는 눈을 가지시라고 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제가 연예인들 안광 어떻게 눈 반짝반짝거리는 거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찍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눈 어떻게 반짝거리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눈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라식 라섹 수술하고 스마트폰 보면 안 된다고 해서 안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하시는데, 전혀 아니니까 그런 것들 좀 궁금한 거 해결하시니까 어떠셨어요? 은하님한테 물어보니까 되게 좋았어요. 네, 생각보다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혹시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